아이씨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홀리핑퐁맨,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예요. 자,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켠 이유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워낙 바쁘기도 했고, 예, 수업이 많아서 학생들 시험 때문에 잘 나오나 모르겠네. 나오나요? 어쨌든 뭐 그렇고요. 밤마다 술은 마셨어요. 이제 술 끊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, 내 안경 어디 갔냐? 아이, 잠깐만요. 이게 각도가 잘못돼가지고, 아이씨. 예, 봐봐. 오늘 안주 샀고요. 그러니까 이게 술은 밤마다 마셨어요. 예. 오늘도 마시려고 오늘 진짜 간략하게 뜯는 거안 보여. 제가 이제 영상 켠 이유는요. 술은 보여드려야지. 술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예. 하나 딱늘 이렇게 먹어요. 거의 뭐두개 시계. 밤에 라면 같은 건안 먹고 이렇게 니게 사총사 요걸로 싼거 하나에 1600원 잘 얼려놨고요. 해동시켜야지 이제 참치 먹듯이. 제가 영상 켠 이유는 뭐 예전에 제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옷 벗고 있는 게뭐 찍혔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홀라당 벗고 있는 게 찍혔대요. 그래서 보니까 안 찍혔어. 근데 이제 간혹 거울에 살짝 비친 걸 가지고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울에 살짝 이렇게 휙 지나갈 때 이렇게 걸린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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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잖아요. 예? 이래가지고서 시비 걸고서 자꾸 무슨 뭐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찍혔다는 둥뭐 그래가지고. 잘 나오나 모르겠네 또 이거. 아이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이아 머리를 묶고 싶어 묶는 건 아니고 예 너무 길어서 머리가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. 각도 잘 나오나? 예. 잘 나오면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저도. 어쨌든 뭐술 먹는 건안 보여드리려고요. 왜냐면 음주 안 좋아요. 저는 지금 약간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, 이거. 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요. 안 먹으려고 내일 눈 뜨면은 오늘은 먹지 말자 그러는데 밤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만큼 사다 먹어요. 거의 습관성이야, 이거. 예, 술을 먹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고, 예. 학생들이 날 이렇게 만드는 거야. 예. 원망하지 마, 누구, 이 새끼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다 저기, 아, 죄송해요. 다들 이렇게, 네, 잘 됐으면 좋겠고. 아이씨. 너무 잘못 찍혔나? 잘 나와야 되는데. 잘 나오나? 모르겠다, 이거. 거울에 또 잘못 찍혔다고 난리 칠까봐, 이 새끼들. 뭐, 그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이, 도미노 피자. 자, 오늘 마실 거고요. 요즘에 되니까 또 그리워지는 거야, 서울이. 예. 서울이 많이 그리워졌어요. 역시 난 서울에서 살아야 되나 봐. 예. 조만간 서울로 가려고요, 이제. 가서 다시 또새 삶을 살아야 되겠죠? 멋있게, 남자답게. 아, 대치동은 안 가려고 하는데, 씨. 가다가다 갈데 없으면 또 가겠지. 아, 제발 거기는 가지 말자, 이제. 그 더러운 동네는 가면 안 돼. 이쯤에서 끊고, 술 마시는 건안 보여드릴게요. 이제 해명글 올린 거예요.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. 제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변태도 아니고, 옷 벗고 뭐 찍고 이러는 거 아닌데, 잠깐 그 걸렸다고 옷 벗는 게뭐 보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 될것 같지 않아요. 예. 보이지도 않아, 그리고. 풀어야지. 아이씨. 생머리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거라도 보여드려야 또 영상 재밌다고 하죠. 최근에 이제, 우리 폭염이 형, 폭염이가 뭐냐? 폭염이 형이 아니고 폭염이 형. 폭염. 아이고. 폭염이 형 따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못했고, 거치대도 지금 없어졌고, 그래서 날도 덥고요.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 보이나? 예. 네.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